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인터넷은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이쁘게 포장하고 이미지 디자인 싹 해서 보이고 이거 입으면 괜찮겠지 하고 물건을 딱 받는 순간 그 색깔과 이 색깔이 다른 거죠. 판매가 많아지는 만큼 반품률도 계속 같이 성장하고 있고 반품률에는 판매자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 분명히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재밌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CEO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회사 상호명처럼 즐기면서 일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21세컨즈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구매자의 영상들이 C박스를 통해서 보여지고 다른 구매자들의 리뷰 콘텐츠를 통해서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젤 투자로 4억 원 정도를 투자 유치를 받았고요. 상품 수는 한 천여 개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서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 온라인 시장의 초창기로서 온라인 광고 진행을 하면서 연에 한 35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직원은 3명으로 시작을 해서 150명 정도 전국 규모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검색 광고 쪽에 대한 트렌드 분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가격이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고 살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 물건을 사면 실패를 본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실패를 하기 싫어서 소비자들은 이제 리뷰를 보는 거죠. 그런 소비자 트렌드를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끔 전달하고 그리고 시장이 예전과 좀 다르게 동영상에 대한 스트리밍 자체가 편리하게 구동이 바뀌었는 뭐 5G 뭐 시대가 왔는 상황이라서 다음 커뮤니케이션하고 동영상 스폰서라는 상품을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이라고 하면 우측에 일본 여행에 대한 정보들이 가고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끔 미리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영상에 대한 트래픽도 굉장히 높아 구매에 대한 것도 월등히 높아지는 거기 이제 리뷰에 대한 포지션을 잡았던 부분은 소비자에 대한 심리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구매에 대한 촉진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하는 부분들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구매자들에 대한 성향과 사용 방법들이 다 다르다 보니 이게 정보가 되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뿐더러 MZ세대들이 그 컨텐츠를 자유분방하게 또 표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 시장을 가져가면 단순히 쇼핑에 대한 촉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로서 검색에 대한 정보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크리에이터에 대한 역할들도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하는 회사한테 매각 처리를 하고 리뷰 컨텐츠에 특화된 서비스로 21세컨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제안을 하면 10군데에서 10군데가 다 노를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다 풀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줄이고 생활용품하고 건강식품 쪽으로만 파켓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물건 등록만 하고 판매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라면 지금은 광고를 해야지만이 노출이 될 수 있고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다른 여러 일들을 다 신경을 써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리뷰 컨텐츠가 원래 없던 시장은 아닙니다. 네이버나 뭐 쿠팡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컨텐츠 질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죠. 사진 한 컷과 동영상 찍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똑같이 지금은 지급이 되다 보니까 굳이 번거롭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넣을 의무가 없다. 예전부터 쭉 왔는데 21세컨즈는 구매자들 리뷰 영상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부분들. 판매자들은 리뷰 포인트만 등록을 시켜놓으면 구매자들이 그 포인트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등록을 하고요. 실제로 홍보 영상처럼 제작된 부분들은 소비자 니즈를 좀 당기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퀄리티 있게끔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컨텐츠들이 소비자들이 반응이 제일 좋았고요.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들은 밀키트나 식품 쪽인데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어떤 다른 컨텐츠로서 보는 부분에 재미를 많이 느끼고 그 재미에 좋아요도 평가해주고 이로 인해서 광고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덜고요. 판매가 잘 되는 리뷰어, 그 다음에 인기가 높은 리뷰어. 저희는 아이콘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많은 리뷰어는 포인트를 많이 받으니까 돈이 되고요. 판매가 많이 되진 않지만 그 컨텐츠의 질이 좋아서 팬이 형성이 되고 뭐 좋아요를 많이 받는 리뷰어. 이 사람이 구매하는 부분에서는 뭐 월에 한 뭐 5만 원, 등급에 따라 10만 원, 아니면 택배비 무료 그런 어떤 서비스 제도들을 더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MZ세대들이 제일 많고요. 표현력이 많이 높습니다. 상품이 안 좋아. 그렇지만 이런 거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 영상으로 그 부분을 찍어서 올려준 사람도 있고요. 맛은 좋은데 뭐 내가 먹는 맥주하고 컨셉이 안 맞다. 티키타카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MZ세대들이 자기들만의 표현 방법들이 있어서요. 자기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질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크리에이터에 대한 활성화도 될 뿐더러 저처럼 부업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리뷰 컨텐츠가 활성화되면 지속적으로 돈이 되는 부분이 소비자들한테 매력적인 쇼핑몰로 이렇게 자리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눈으로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50대까지도 지금 많이 한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를 그냥 재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보가 들어가고 쇼핑 컨텐츠가 생활에 대한 필수 조건인 거고요. 이 컨텐츠를 가지고 검색 시장에 대한 버전까지 사용 방법들에 대한 정보력으로 검색 시장까지 소비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끔 네,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밝혀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쇼핑에서도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응징의 대가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퍼지면 앞으로 커머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직관적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너무 각색이 돼서 빛 좋은 개살구처럼 나온 부분들은 이제 정말 소비자들이 자리를 못 들어오게끔 막아낼 것 같고요.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제 상품에 대한 장사를 정확히 하는 분들은 수발주자라도 클 수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 옵션 상황에서 붙어버리면 한 2만 원, 3만 원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줬다. 캡처를 정확하게 해서 나는 이걸로 내 시간이 허비가 됐어. 상으로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활성화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선을 하고 반영을 하는 판매자들한테는 유저들이 다른 쪽에서 그거를 PR을 해주고 구매 촉진하는데 도움도 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는 요즘 트렌드로는 돈줄 내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해서 입점을 시키고 걸음마 단계로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요. 저희 쇼핑이 리뷰 컨텐츠에 대한 게 목적이긴 하나 제일 큰 궁극적인 목적은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상생구도입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구매자들, 판매자들에 대한 사항들이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입점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쇼핑하면서 리뷰 컨텐츠 하는데 이런 사용으로 썼다. 그걸로 인해서 구매되고 포인트 되고 돈이 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면서 티키타카가 되고 MZ세대들에 대한 발언권들 이런 부분들이 누구한테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성장을 해갈 생각입니다.